오늘 영상에는 너네한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 나쁜 소식부터 전할 거야. 피메일이 등장해. 심지어 어리고 예뻐. 이날 먹은 데는 알라프리마. 장소를 왜 여길로 했냐면은 사실 이날 약속돼 있는 거 내가 좀 까먹고 있다가 예약을 너무 늦게 했더니 예약이 된다고 없더라고. 그래서 안 가본 데 중에 그냥 한번 가봐야지 하고 있던 데들 전화를 이렇게 돌렸더니 여기가 예약이 됐어. 미슐랭 투스타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래. 메뉴는 방금 그거 알지? 스페이스바 누르고 보는 거. 이제 건나무 잎에 숙성시킨 다음에 건나무 향을 먹을 게 어떨지 했고요.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도미 밑에는 이제 브로콜리이라고 해서 이제 브로콜리보다는 좀더 가늘고 길고 단맛과 고소한 맛을 통과한 요거는 도미 사시미. 이거 안에 보면은 야채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브로콜린이라고 브로콜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길쭉하게 생긴 거 있어. 그래서 이렇게 줄기를 잘라 놓은 거 보면은 약간 아스파라거스 느낌? 그리고 토마토도 들어있고 그리고 위에 소스는 무슨 사케로 만든 소스라고 그랬는데 이게 알다시피 나는 양식당에서 날생선 나오는 거안 좋아한단 말이야. 도미 자체 뭐 고소한 맛이랑 단맛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 사케 소스의 약간 시큼함이 좀 튀더라. 근데 그 피메일은 이걸 베스트로 뽑더라고 이날. 할수 있다고. 감사합니다. 이거 조리는 샐러드 올려드렸습니다. 먼저 샐러드는 롤링 페이퍼에 적힌 것처럼 30정도까지 채소와 허브가 계절에 따라서 메뉴에 적지 않게 올라가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로스팅한 뿌리채소, 잎채소, 허브 식용꼬지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야채 들어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기억도 못하고 이것도 아까 그 롤링페이퍼 이렇게 피는 장면 있었잖아. 그거 그냥 스페이스바 누르고 봐 궁금하면은. 이게 그리고 드레싱인데 드레싱 뭘로 만들었냐면 에멘탈 치즈 유청으로 만들었대. 에멘탈 치즈는 뭔지 알지? 그 구멍 뽕뽕 뚫린 그 톰과 제리, 제리가 좋아하는 그 치즈, 그리고 김정은이 좋아하는 치즈. 그리고 유청은 프로틴 근손실 방지하려고 있는 건가 봐. 내 기억에 그 무슨 여러 가지 야채 넣어서 샐러드로 유명한 게그 도쿄의 레페르베상스인데 또 그런 종류의 샐러드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야채의 쌉쌀한 맛이랑 그 향은 잘 살렸는데 별 맛이 없어. 근데 이 샐러드는 드레싱이 진짜 더럽게 맛있더라고. 나 이날 먹은 것 중에 이 샐러드가 제일 맛있었어. 그 에멘탈 치즈 유청으로 만들었다는 드레싱이 따뜻하게 나오는데 에멘탈 치즈의 그 고소한 맛이랑 그 쌉쌀한 향이 이 여러 가지 야채의 쌉쌀한 향이랑 엄청 잘 어울리는 거야. 그리고 야채는 원래 또 씹다 보면 단맛도 조금 있고 그리고 식감도 원래 아삭거리는 게 약간 리프레싱 되잖아. 샐러드는 진짜 개 강추. 생선 굉장히 부드럽고요. 보통 다른 생선을 구울 때 껍질 쪽은 보통 바삭하게 있고 살 쪽은 부드럽게 있는데 김태 같은 경우에는 껍질 쪽에 이제 콜라겐이 있어서 껍질이 굉장히 맛있는 생선입니다. 그래서 껍질을 부드럽게 하고 살은 바삭하게 반대로 구웠고요. 곁들인 크레송 소스 그리고 크래시 크레송 연금 퓨레 같은 게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찍는다고? 약간 걸치게. 아, 뭔지 알지. 끝에 깔리게, 몸바닥 깔리게. 왜 공주냐? 본인 요청에 의함. 그리고 이분이 결제를 하셨어요, 이날. 아무튼 또 이 공주님은 풀떼기를 싫어한대. 내가 봤을 때 근손실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아. 프로틴을 좋아하더라고. 뭐 생선, 고기 이런 거. 아, 그리고 금태 같은 생선도 아, 이게 스시야를 너무 다니면은 이런 게안 좋아. 그러니까 날생선이든 구운 생선이든 양식당에서 먹었을 때 이게 만족스럽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 다만 약간 새콤한 맛이 나는 달달한 저 크레송 소스는 좋았다. 내가 배워먹지 못한 놈이긴 한데 테이블 매너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하나 가르쳐 주려고. 다른 건 몰라도 저 존나 깨끗하게 먹어. 내가 그걸 되게 자각을 못하고 있다가 이날 보니까 나만 거의 접시를 핥아놨더라고. 너희도 어디 가서 막 허례허식 이런 이상한 매너 지킬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깨끗하게 먹어. 막 말투가 다르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드린 음식은 보석살을 이용해서 만든 고기 요리입니다. 고기는 육즙이 가득하게 넣어서 준비해놨는데요. 색이 좀 붉게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장시간 동안 충분히 익혀서 준비해봤습니다. 아래쪽에는 소금, 소고기라고 하는 소화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야? 고기 어디 갔어? 이거 왜 이랬냐면은
나도 고기 썰어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 손으로는 도저히 못 썰겠더라고. 사실 되게 별맛 없었어. 그냥 스테이크야. 아 물론 맛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스테이크는 원래 맛있잖아. 그냥 별다를 게 없었다 이거지. 그리고 그냥 내 테이블 매너 자랑용으로 이런 사진만 찍어놨다. 요거는 이제 봉골레라고 나왔는데 스파게티 면에 북방 조개, 호끼가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키노메, 산초 어린잎, 그리고 뭐 두릅, 토마토 이런 게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그 기대한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별로더라고. 난 이탈리안이라 그래서 약간 그 파스타에 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 일단 스파게티 면 질감도 그냥 아주 흔히 먹는 그 집에서 주로 사 먹는 그 겉면 맛이고 이 각각의 재료도 그냥 다른 방법으로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왜 합쳐서 이런 평범한 맛을 내놨나 싶은 정도의 맛이야. 되게 평범해. 이 뭐 북방조개든 두릅이든 뭐 이 각각의 재료들이 약간 계절감을 보여주긴 하거든. 근데 혀의 계절감을 갖다 주진 않아. 이게 맛에서 되게 어필을 못 하더라고. 이게 좀 많이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먹적은 테이블 매너가 좋았다. 요 디저트는 약간 그 티라미수 느낌으로 나온 건데 아 근데 나는 오히려 주로 느껴지는 맛이 좀 그 술 같은 맛이 있더라고. 뭐 마르살라라고 써있던 게 그 와인 그 마르살라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시큼함이 살짝 거슬렸다. 그 이날 식사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은 이게 재패니스 이탈리안이라고 불러야 되나? 약간 일본에서 프렌치 먹을 때 느끼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맛이 깔끔은 한데 깊지가 않다 그래야 되나? 이게 땡기는 맛이 좀 적어. 재료를 좀 나열해 놓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리해서 합쳐가지고 새로운 맛을 내는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각각 재료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너네 알아서 잘 먹어라 이런 느낌? 내가 아까 너네한테 나쁜 소식만 전했잖아. 좋은 소식 전해줄게. 사실 이날 친구 커플 사이에서 먹었어. 또 공주님은 내 친구 여친이야. 아 내가 나이도 많고 이 친구도 지금 공부하는 친구라서 내가 밥 사주려고 약속 잡은 거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미 계산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홍보를 한다. 이 공주님이 필라테스를 가르치시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댓글로 많이 문의들 남겨주십시오. 연세는 30대신데 텐션은 거의 10대더라. 구독 좋아요 누르고 끝. 슈부터 먹으랬는데 먹었을 때 리액션은 뭐야?